빌란드 사가란 만화가 있어요. 만화책. 그 옛날에 바이킹들이 아메리카를 먼저 간그 내용을 한 만화입니다. 네, 설치 세팅에 랜덤 유월드 키면은 나온다고 합니다. 잘 설명해 주셨네요. 좋네요. 자, 지금 1시간 넘었는데 조금만 더 할까? 근데 오늘 테크, 10테크는 못 찍을 것 같고, 글쎄. 전쟁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거만 다 마저 끝내고, 마치도록 하죠. 자, 배는 괜찮고. 요새도 없죠? 요가는데. 오케이. 아, 빈란드가 포도가 나는 땅이란 뜻이에요. 저 프랑스 배가 갈리고 있네요. 도와주자. 폴란드가, 아씨, 왜나 모욕했어? 임무 있어, 임무? 은근히 기분 나쁜데, 이거? 자, 요거 먹고. 자, 세 개만 먹자. 그래. 풀이 자란 땅이란 뜻이었어. 고대 바이킹 언어로. 오케이. 됐어요. 아, 이거 점수가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점수 우리가 먹어야 돼서, 이거를 일로 실어 나를까? 덴마크 쪽으로? 아니, 안 내도 되겠네. 노르웨이가 해줘가지고 되겠네요. 아니, 스웨덴이 해줘가지고. 놔둡시다. 아, 지금 오스만님 예니체리 타락 떴대요? 섭정인데 포인트가 2, 3, 4, 4, 2, 3씩 모인다고? 네. 괜찮아요. 야, 스웨덴 세다. 21%. 다 한번 전투를 한바탕 하다 보니까 다 지쳐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또 A가 쌓여가지고 사방에 다못 가고 있네. 아, 근데 페르시안 아직도 안 보여요. 전 보고 싶은데. 밀라님 A 많이 빠졌고. 카스티아도, 예. 지금 열심히 신대륙 개척하고 계시고. 포르투갈은 조용하네. 예. 지금 조정을 안 하셔서 그런지 조용하고. 보헤미아도 좀 많이, 나름 많이 드셨고. 위에 브랜드에 좀 커져 있어가지고 좀 불안하시겠다. 자, 폴란드 님도, 어우, 예. 동굴이나 깨지셨나? 아, 있네요. 같은 왕조 또 있네요? 오. 저 여왕의 명성이 실추됐다? 아, 안 돼. 안 정도 까. 이거 계속 그거 유지하시면 동굴협 될 수도 있어요, 오스트리아랑. 오스트리아가 이상하다, 좀. 헝가리 같은 왕조 두개또 있다, 왜? 뭐구요?
하나는 옷, 하나는 저쪽 폴란드 쪽 같은데. 자, 이거 협상합시다. 아, 포르투갈 남미 개척 중이에요. 됐어. 자치 돌리고 코어 받고. 자치 돌리고 코어 받고. 30원. 이쪽으로 먼저 말할까? 30원. 코어 박혀야지. 박혀야지 알지? 어디까지인지. 자, 1시 18분이고요. 오늘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 어차피 내일도 해야 되니까요. 전쟁하고 계신 거 있는데 잠깐만요. 보헤미아. 보헤미아만. 예, 보헤미아도 곧 끝나실 것 같아요. 42% 드셨으니까 좀 기다리자. 보헤미아님 기다립시다. 다 됐어. 어, 오스트리아. 야, 이거 꿀땅인데. 네, 내일 일찍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2시까지 하자고? 아, 11시 반이면 끝이, 아이고, 예. 어쩔 수가 없네. 제가 더 일찍 하고 싶은데. 예, 안 돼요, 안 돼요. 네, 쿠킹도 멀티플레이 있습니다. 쿠킹도 멀티플레이 있는데 조금 불안해요. 제가 해봤는데. 불안정해요. 근데 되긴 돼요. 재밌어요, 그것도. 왜냐면 뭐가 재밌냐면 결혼 같은 게 되잖아요. 결혼 같은 게 돼가지고 막, 네, 막 서로 사돈 같은 거 맺고 막 그럴 수가 있어. 아, 국가 바꾸신다고? 네, 괜찮아요. 예, 망명 가시면 되지. 페르시아가 안 보여. 예, 좀 그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근데 딱히 지금 보이는 나라에 갈 만한 나라가 있나? 아, 남으신다고. 오스만의 영원한 동반자가 페르시아야? 네, 몰입은 더 잘 되죠. 개인의 몰입이 되는 거니까. 쿠킹이 조금 유로파보다는 개인적인 몰입이 좀 더 되죠. 속도 조금만 올릴게. 합병도 64.3. 좋은가? 플러스 이투카. 생산율 하나만 69. 어, 지금은 지휘상승 이건 영원히 안 될 것 같고 캔슬. 빨리 이제 종교가 나와야 되는데. 1500년 지났기 때문에 종교전쟁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또 재미가 있거든요. 지금 약간 좀 대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예, 그렇고 빨리 이제 레벨 10데크 찍고 변신들 다 빠바박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막 달리는 거지. 좀 과도기입니다. 테크 10테크가 찍기가 힘들어요. 이때가 조금 지루해. 아직 7테크. 다 테크가 어느 정도 다 되셨나? 네, 8테크까지도 돼 있는 데가 있네요. 어, 9테크. 오. 8, 9, 9. 거의 7. 우린 7. 예. 오스만 6, 7, 8. 아이고, 예. 어휴, 속도가 많이 떨어지는데?
하나만 올릴게요. 속도가 좀 떨어지셨는데? 폴란드님이 못 쫓아오시는데? 잠깐만. 아이고, 끊기셨다. 자,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 예, 끊기셨어. 여기까지 세이브합시다. 고고. 폴란드 라이벌 할 수 있네요, 어디에? 아아. 좀 소리가 여기 있는데. 자, 무역 분쟁 계정 명분. 오케이, 됐죠? 저는 이 옆에 나라 하나 좀 구경을 하겠습니다. 빨리 패드시아가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요. 아직 안 보이네요. 계속 예, 떨어져 있고요. 아, 왜 이렇게 나한테 무역 분쟁을 걸어, 왜 나한테. 아씨. 자, 스코틀랜드 거의 합병 다 됐고요. 슈머러스라는 건 아이디가, 예, 저기 유저분의 아이디인 것 같아요. 오스트리아가 멸망당하게 생겼네. 지금 프레님이 치셔가지고 모스 보헤미아님이 쳐서 오스트리아가 거의 멸망의 상황이고, 요거 기다리다가 우리 예 튕겨가지고 끝났죠. 세르비아는, 예, 세르비아 합병하고 땅 두 개만 드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지역의 문화까지 아마, 예, 바꿔야지, 수용이 돼야지, 바꿔야지 아마, 저기, 서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안 되시면, 먹었는데 코 박고 안 되시면 문화까지 한번 바꿔보세요. 오스트리아 뻐유요? 오스트리아가 지금 아직 뻐유가 안 될 텐데. 헝가리 쪽에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버그 같아요. 왜냐면은 헝가리 쪽에 같은 형제가 두 개라고 표시가 되는데 저만 이렇게 표시되는지 모르겠는데 두 개라고 되어 있었어요. 제 생각엔 폴란드 쪽이 아닐까. 폴란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이제 합스부르크가 되어 있거든요. 폴란드 쪽 보면 좀 이상하네. 자, 우리 여기 코 박는 거 좀 기다리고 있는데 속도만 조금 올릴게요. 근데 저번에는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튕기신 것 같아가지고 한 세 칸만 올릴게요. 세 칸만 올려갔다 왔다 갔다 합시다. 시간이 너무 못 쫓아오... 예. 조금 예, 지금 따라오시고 있는데 아까 저번에 우리 끝날 때 보니까 못 쫓아 2, 3일 차이 나더라고. 끊기더라고요. 여기 완성되면 바로 여기 식민지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릭스 푸조드. 뭐 여기 아프리카 쪽도 제가 아프리카 쪽만 탐험이 되면은 페르시아님도 보일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고요. 자, 위해는 아직 스타트 안 됐고 좌석이 7석 가지고 있네요. 자, 군사 찍으면 되고 프랑스도 이제 합병해서 1548년에 50년 있다가 자, 모스크바가 이거 유저분 아니시죠, 지금은? AI인데 카잔에 전쟁 선포했네. 모스크바는 놔둬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모스크바 나도 될 것 같습니다. 좀 폴란드님도 안 계시고 없으신 분들 많이 때리세요. 없으신 분들 혹시 노리고 계셨던 분들 함대 구축하다 적외적 일투칸 적외적 어디지? 오스트리아 관계도 오케이 이거 받아놓자.
우리는 스웨덴이랑 동맹이고 모스크바만 관계상 할까? 해놓을까? 자, 예, 포르투갈 구테크 갔다는 소식이 지금 자랑하시는데 구테크 가셨다고. 포르투갈 치면 되겠네요. 어? 깜짝이야. 아, 드디어 이제 그 여왕님 돌아가셨네. 아, 돌아가시면서 역병. 어쩔 수 없네요. 스쿼트 방식으로 봐. 네, 동군이나 아주 여전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스웨덴도 받아주고. 여왕님이 오래 사셨는데, 아쉽게도 돌아가셨어요, 지금. 침묵의 봄. 니 앙주의 귀족이, 귀족 가족이 3, 4일짜리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이거는, 아, 이건 별로다, 그쵸? 뭔가 제가 좀 바람을 펴가지고 귀족이랑 들어오지 않을까? 들어왔지 않을까? 제임스! 근데 후계권 약해서 이거, 아이. 역시 영국은 여왕이 다스려야 돼. 여왕이 안 다스리면 바로 이렇게 역병이 돌고 막 죽고 이렇습니다. 제임스. 이름이 좀 불길하다, 제임스. 3, 4일짜리 능력치는 괜찮은데? 군사 쪽이 좀 낮지만. 삼석도 괜찮네요. 네, 딱히 렉 없고. 그런 거면은 이 유로파는 참 멀티하기가 괜찮아요. 제가 뭐 다른 게임 멀티도 좀 해봤지만 막 A급 거의 A급 트리플 A급 멀티 환경이 좀 조성돼 있고, 물론 같은 역설사 게임 중에 유로파가 유독 좀 괜찮지만 다른 게임은 그닥이지만 멀티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장미 전쟁 끝났습니다. 장미 전쟁은 시간 지나면 될걸? 네. 네,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나봐요. 원래 장미전쟁이 후계자만 딱 나오면은 바로 종결되고, 1500년이었나? 시간 지나면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사히 넘겼죠. 원래 초반에 영국은 장미전쟁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벤트로 또 우리 여왕님이 뜨셔가지고, 집안이 바뀌면서, 끝났습니다. 아, 추기경 하나가 죽었네요. 우리 충성하던 추기경. 별로 여기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게, 네, 영향력도 별로 없고, 우리 신교나 뜨면 신교로 갑시다. 자, 어그로. 코어가 진짜 안 박힌다. 코어가 느리네요. 아, 바뀌었다. 진짜 안 박힌다 했더니 바뀌었네. 여기도 바뀔 텐데. 오케이, 여기 박힌 데는 조금 빼놓읍시다. 병력 요거 14연대는 그냥 본토로 좀 이동을 시키고, 저기 멀티는 용병을 좀 쓸까? 용병 한 두 개 정도 뽑아가지고 확장을 좀 펴야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코어 박혔는데 아마 안 될 거예요. 거리가 한 300 정도 남지 않을까? 가는 범위가 안 늘어난다. 봉쇄되지 않는 카메라 같은 약간이어서 미칠 만큼. 저 모스크바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는데 리가드 치고 있네. 여기나 별 차이 없나 봐, 거리가. 여기에 받고 있으니까 조금, 네, 가능성이 좀 보이는데. 지금 좋은가가 가는 거리가 있으니까 잠깐 피면 돼요. 좀 비싸더라도 잠깐 써도 되니까. 이거, 예, 모스크바가 지금은 AI가 유저보다 더 보너스, 이거 럭키네이션 받는 거 아니야? 럭키네이션 행운의 국가 받아가지고 막 지금 막 피는 거 아니야? 306만큼 떨어져 있다.
20 좋았어. 그러면은 보너스 받으면, 아, 보너스 받아도 안 되겠는데? 20%니까 한번 받아볼까요? 안될것 같긴 하다. 받고. 네, 아, 조금 모자라. 모자라. 아이. 어쩔 수 없지. 조금 모자라. 예, 제가 계산해 봤더니 점수가 안 돼. 식민지 가는 거리, 아, 이게 저번에 탐험이 멈췄던 게 이거네. 이것 때문이네. 식민지 가는 거리랑 연관이 있네.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 가는 거리 조종자가 딱 죽고 나니까 그때 이제 버프가 사라져가지고 안 됐던 것 같아요. 돈도 별로 없는데. 18. 무슨 넣어놓고. 아, A 좀 얼마만큼, A 좀 얼마나 있나 좀 보죠. 55. 붉은디가 조금 더 빠지면은, 네, 브리타니를 좀 공격을 할게요. 네, 외교 기술. 잠깐만요. 아, 프랑스 귀족 관군. 요건 안 막, 어디가 안 막아줘도 되겠지? 어, 파리로 그냥 달리네, 귀족 관군이. 좀 도와줄까? 오케이. 뭐야, 영광의 길. 이벤트 떴네요. 자, 마투르의 시련. 식민지 가능 지역을 찾는 중 마투르 지역을 만났습니다. 그곳의 원주민은 대부분 적대적이지만 땅은 매우 번창해 있대요. 아, 원주민론. 추장에 뇌물 주거나 두 번째 방법을 할수 있다. 뚝딱 많이 얻자. 혼전성 올려도 돼.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쟤들 패서 먹을 거기 때문에. 자, 테크가, 예, 지금 찍을 수가 있어요. 7 테크. 아, 통합됐네요. 한편 스코틀랜드까지 합병 완료. 유속수 너무 적은데 이건 아마 될것 같고, 요새도 그냥 놔둡시다. 요새는 놔두고. 8년대 오버 될까? 오버 안 됐죠 아직? 8년대 오케이. 좋아. 우리 포병도 그러고 보니 하나도 없네요. 탐험 한번 더. 이석은 알아서 될것 같긴 한데 조금 똥땅에다 줄까? 똥땅에다 한번 줘봅시다. 변경 쪽에. 네, 웨스턴. 네, 여기 어쩌고저쩌고. 위석 들어왔고. 자, 테크를 한번 찍어봅시다. 7테크. 오케이. 식민지 가는 거리 115만큼. 포르투갈 땅 파셨네요. 이 정도면 되죠. 반 괴무지 물결, 명예 잃죠. 자, 갑니다. 아이고, 속도 너무 빠르대. 예. 두칸만. 163일 뒤에 도착. 500명이니까, 용병을 우선은 하나만. 하나만. 자, 신대륙 가자, 신대륙. 원주민을 패자. 코그 카락. 호국카를 합쳐주고. 프랑스 한번 관객에서 한번 더. 돈이 좀 많이 깎이죠. 좋은 것 때문에. 충원속도 증가하기 없애고요. 지방 또 파셨네. 뭐 이렇게 많이 파시나? 카스티아한테 파시는 건가요? 스파이, 예, 스파이를 받았죠. 자, 그리고 실어가지고 멀티 한번 띕시다. 아, 잉글랜드 완성됐어. 이제 대영제국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만 가면 돼. 100일 동안. 거리가, 우리가 가는 거리가 몇이지? 여기까지 안쪽까지 되네. 야, 너무 멀리 됐는데. 그러면은, 네, 좋은 거 없애도 되겠죠?
요거 탐험 돌아오면은 좋은 거 없앨게요. 탐험 돌아오면 저 모스크바 계속 관계자 했던 건 들어왔고 태우고 갑시다. 배 타고 돈 생길 때마다 이제 멀티만 피면 되겠어요. 이쪽으로 먼저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라이벌이 없어가지고 네 그냥 우리만이 천천히 피면 될 것 같아요. 멀리서부터 원래 좀 외곽 쪽을 좀 먹는 게 중요하죠. 저기 신놈이란다 저 신대륙에 있는 바깥쪽 해안선을 먼저 먹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오는 길에 요거 10번대 태워서 본토로 다시 내려오자. 뱀이 너무 많네요. 아 탐험 좀 빨리 와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일로 들어오네. 치. 왜 절로 들어가지? 프랑스 쪽으로 들어가지? 아프리카는 포기합니다. 아프리카는 스페인이랑 포르투갈님 대신 놔두고 우리는 그냥 신대륙으로 달릴게요. 어 태안 타운 됐죠. 어 예 좋은 거 해고 연간 20년이구나. 우리 식민지에서 원주민들 맞닥뜨리다. 200의 인구, 300의 규모. 기본 세금 얻다. 아, 좋아. 기본 세금 얻는 게 좋지. 저기, 원주민 수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괜찮아요. 요거 받고. 근데 원주민을 두 개 필 수 있죠. 두 개 필 수 있죠. 잠깐만요. 근데 돈이 없네. 피는 건 좋은데 돈이 없어. 아이, 돈이 있어. 육군 유지비를 조금 줄일 수도 없는 게 지금은 요새를 그냥 꺼야겠는데? 요새 끄자. 탐험 한 번 더. 돈이 없어 돈이. 북아메리카 마이너스 3 용병 0.05 보급한게 초과.. 아 보급한게 초과됐다고? 이거 구현대 없애버릴게요. 네 플러스 1 네네 네 전쟁하면 요새 꺼도 돼요. 상관없어요. 됐어. 플러스 1 무역이 너무 안 벌린다. 아 파수 차별한다고? 네, 서울 그러지 마세요. 대립 자제. 네 뭐 어쩌고 저쩌고 관종 예 상관없습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별로 그런 것 같고 여러분 열내지 마십시다. 예 별로 드립이니까 일종의 제가 그런 거 싸면 말릴 그런 예 형편이 아니고